근데 지금 따닥따닥. 이미 이거는 한번 쳤잖아. 죄송한데 왜 우리 얘기를 들어요? 어떻게 해야 돼? 회의를 하세요. 개인적인 회의 시간이에요. 아, 되게 재밌어요. TV 보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아무리 쳐다봐도 수심으로 하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네. 아... 한글 들렸던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이거 확실히 화장실에 예민한 것 같아. 맞아. 화장실을 자주 가잖아. 아 어, 맞아. 아까 얘기했었잖아. 희한해. 야 이걸 가자니까. 이걸 가자니까. 이거? 아니 그건 아니야. 나 지금 아닌 것 같아. 내 말 들어. 내 말 들어. 뭐요? 아니 형 같이 하는 방송이지. 왜 그 말을 들어 이거? 형 혼자 하세요 형. 재밌어. 내 말 들어. 이건 없죠.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건 확실하다. 됐습니다. 잠시만요. 아니 제가. 진정하세요, 진정하세요. 너무 놀랐어. 이 여자 왜 이래? 이랬는데 손을. 나 너무 놀랐어요, 지금. 제 심장 멎는 줄 알았습니다. 같은 날개 해줘야지. 이거 하시러 오셨어요. 제 일이에요. 감사합니다. 선착순입니다. 자, 정답 꽂아주세요. 오, 누가 먼저? 오, 누가 먼저? 자, 관계자 팀이 먼저 꽂았습니다. 1번 가져갑니다. 자, 여러분. 저는 무조건 3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국주 씨가 화장실에 되게 예민하거든요. 뭔가 하는 신호처럼 맞아요. 나는 화장실을 못 참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.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문제가 화장실을 간다라는 문제가 이게 나온 거예요. 그렇다면 무조건 정답은 3번이죠. 왜 고민해요? 꽂아요. 아니 근데 형 혜성이랑 안 친하잖아요. 잘 모르죠 저분. 잘 모르죠 저분. 아니 각자 의견을 얘기해. 저도 3번인 게 네. 누워서 아까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는 거는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. 아하, 급하다. 화장실 갈 신호가. 네네. 그래서 지금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색이 좀 안 좋았어요. 그럼 뭐냐? 화장실 아직 안 갔다 온 겁니다. 나 혈색 안 좋았어요. 이건 무조건 화장실 달려간다. 3번. 지난번에 국준호랑 했을 때 화장실을 못 가겠을 때 화냈던 이유는 그게 아니라 다른 포인트에 화가 나 있었는데 화장실까지 못 가게 하니까 터진 거고. 그래, 저거는 맞아. 이유가 아닌 그거고 혜성이는 갑자기 폭발을 하면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. 그러면 이건 어때? 아니 세 명이서 통합하면 성민이 형 이길 수 있으니까. 이 친구들은 3번을 아예 쳐다도 안 보네. 이걸로 가자. 이걸로? 이걸로 통합하자. 아. 선택 완료! 자 일단 비관계자 4번을 선택하셨고요. 지금 관계자 왜 1번을 택했는지 여쭤보기나 할게요. 저는 많이 봤어요. 자, 첫 번째 문제,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. 믿을게요. 네. 정답 있을 것 같아. 참아야 돼, 참아야 돼. 가지러 가. 자, 어디로 갈까요? 아니. 화장실이다. 얼음이 먹고 싶을 거야. 얼음. 화장실이냐, 어디냐? 어? 아, 뭐 가져왔어. 커피. 아, 정말. 얼음 있죠? 얼음. 정답은 1번입니다! 역시! 아, 언니가 저를 너무 잘 알고. We are K-pop, Mnet.